즉흥이야. 근데 네가 얘기하는 거야. 지금 검사된 지 얼마 안 돼. 어머니, 어제 제가 술을 먹고 사람을 쳤어요. 어우, 상당히 궁금한데요?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그 대사에 아우 얘 국이 너무 너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니? 자 국 좀 많이 마셔. 큐. 큐. 나와서 먹자. 어머니. 응. 저 어저께 술 먹고 운전하다 사람을 쳤어요. 그냥 왔는데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. 내가 하려고 그래. 박재훈만 보면 그냥.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. 숨을 형이 숨을 들어 마시면 안 되지. 왜 내가 들어 나 한마디 할 거야. 형아. 아니야. 다시 감정 다시 거기 사람 쳤어요. 자 사람 쳤어요. 저 어저께 술 먹고 사람 쳤어요. 신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사실이냐? 아니 형. 그게 사실이냐? 아니 형. 진짜 그게 사실이냐? 아버지. 너 그게 바로 대사 안 나와. 그? 그거 어떻게? 아우 씨. 그거 어떻게 나와요? 계속 날 보는데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. 지금 너 영 너 말도 안 되는 대사 했어. 그게 사실이냐? 그럼 사실이지. 거짓말 아니? 아빠로서 좀 믿기 어렵다. 그게 사실이냐? 농담이냐? 사실은... 아니지. 알겠어요. 이 완전히... 상황은 정말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아버지는 인생이 인생 끝난 거. 인생 끝난 거. 다 끝난 거야. 작살이야. 그러니까 아까 뺑소니잖아. 음주운전에 뺑소니야. 너는 검사장이야.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일부러 형한테